제 영화는 이제 엄마, 아빠, 딸이 나오는 가족이 나오는 영화인데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편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엄마, 아내는 그 자기가 속한 그 직장에서 살기 위해서 막 치열한 경쟁 속에 이제 허덕이고 있고 딸은 재수생이에요. 근데 시험을 대학 그 입학 시험 이제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입출밖에 안 나와서 되게 극도로 초조한 상태, 그러니까 자칫하면 삼수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족들의 어떤 위기의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. 부산 일한 지가 이름이 뭐라고? 윤정 씨, 왜 그랬어요? 될 거니까 걱정 마. 나도 너처럼 살까? 아, 예. 안녕하세요. 네. 꼭 사과해야 하나요? 나도 같이 하면 안 돼요?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.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에 옆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등장인물 관객들이 보시면 나의 모습이 보인다 할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평범하지만 이들이 겪는 어떤 일상의 사건들이 본인들에게 되게 위기로 다가오거든요. 그러니까 실업자로서의 어떤 불안감, 그리고 또 엄마는 경쟁에서 자칫 이제 밀려나면 자신도 잘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, 딸은 또 떨어지면 또 삼수생이 된다는 불안감, 이 불안감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되게 위기를 느끼는데,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자의 위기를 겪지만 그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서로 위로를 해주자는 의미에서 좀 컴투게더라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고, 물론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되게 좀 슬프고 안타까운 것들이지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또 성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인 결말인지 혹은 이제 왜냐면 혹은 부정적인 결말인지 해석이 달려질 수는 있지만 그 우리의 인생이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슬픔 속에서도 어떤 희망이 싹이 보이는 걸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런 걸 관객들이 두 시간여의 시간 동안 느끼시면서 그걸 가슴속에 담으시면 저는 더 바랄 나위 없습니다.